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50분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광주로 출발합니다. 예, 여기서 목적지인 경기도 광주는 39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간으로는 4시간이 딱 걸리더라고요. 9시까지 5GT 판매자분을 뵙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분 자택에서 말이죠. 그 고객님께서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실 예정입니다. 네, 저는 제 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고요. 제 차는 스파크겠죠, 당연히.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네. 일단 출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항상 할 일이 많아요. 뭐 근데 카메라 배터리가 카메라를 가방 안에서 켜놨더니 배터리가 벌써부터 죽었네. 휴, 그건 뭐 할 수 없죠. 배터리를 갈아야지. 저는 들고 다니는 장비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배터리도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비행기 그 배터리를 5개밖에 못 지참을 못 하니까요, 휴대를. 그래서 5개 맞춰가지고 다니는데 그럴 때는 액션캠 배터리만 5개를 챙깁니다. 일반 카메라는 사진만 보통 찍으니까 카메라는 배터리팩 하면 영 카메라 두 개 들어가니까요. 배터리팩에 쓰고 다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목적지까지는 4시간 꼬박 달려야 되는데 또 새벽에 새벽도 아니고 5시면은 동이 텄다 그죠. 라디오 들으면서 가는 거죠.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343km입니다. 출발해보시겠습니다. 길은 반 있고, 가다가, 요즘 뭐, 고속도로 휴게소 워낙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기름값도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휴게소 가다가 넣으면 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어디 가다가 넣으면 될 것 같고 아마 충주 쪽으로 해가지고 여주 쪽으로 중부내륙을 탈 것 같은데 요즘은 워낙 고속도로도 많으니까 어떤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도 사실 내비 안 보면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도 조금 오랜만에 이렇게 해 뜨기 전에 장거리 여정을 오랜만에 떠나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날씨는 19도. 생각보다 날씨가 더운데? 편의점 들려서 커피를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1 플러스 1 하는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을 샀습니다. 뭐, 이제 장거리 여정 떠날 준비 다 됐고, 뭐, 지갑 있고, 지갑만 들고 가면 뭐, 여행 준비는 끝났죠. 지금부터는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오늘 비행기를 타고 갈까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도 생각보다 좀 여정이 대중교통에 환승의 여정이 복잡해서 그냥 차를 가지고 가기로 합니다. 제가 장거리를 다녀보면 환승을 많이 할수록 피로도는 뭐 소리가 나지? 소화기 거치대에 있는 거치대에 소리가 나서 잠깐 손을 봤는데 소리는 계속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러 가는 차는 BMW 5GT입니다. 네, 뭐 5GT는 7시리즈 포맷을 가지고 만든 해치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그리고 SUV를 그렇게 저도 사실 SUV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승용차의 안락함을 느끼면서 SUV의 어떤 다목적성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실속파 그런 분들이 이 차를 타시지 않을까,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수요층은 이제 아빠 차로서 쓸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 또 워낙 아웃도어 뭐 캠핑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들 즐겨 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타시기는 아주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고객님께서도 아마 그런 목적으로 사시지 않을까, 혹은 SUV의 좋은 대안으로 선택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5GT는 아주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형차의 안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SUV의 다목적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침 이제 고객님께서 이 매물은 직접 골라주셨는데 흰색에 이렇게 사고 없는 매물이 많지 않았는데 고객님께서 잘 고르셔가지고 덕분에 저는 차를 가서 확인만 해드리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호강 아닌 호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가는 길이 멀긴 하지만 과연 어떤 차가 오늘은 저를 그리고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을지 사뭇 궁금한데, 저는 사실은 5GT가 다 좋은데 디자인이 약간 그 멧돼지처럼 생겨가지고 그것만 아니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디자인이, 해치백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디자인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뭐 어차피 실 구매자분들은 디자인 보다는 그런 다양한 장점, 활용성 때문에 구매하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와 함께 오늘 개인거래라서 굉장히 개인거래는 이런저런 신경을 많이 쓰이거든요. 아무튼 가서 차분하게 꼼꼼하게 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는 가는 동안 좀 꺼두고 라디오 켜고 그렇게 커피나 마시면서 점점 깨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기온이 갑자기 9도로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아까 출발할 때는 19도였거든요. 와, 이거 지금 현재 10월 중순인데, 야, 이거 춥겠는데, 오늘.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습도가 조금 높다는 게 좀 피부로 살짝 느껴지고. 시간이 필요해요. She needs money. 그 여자는 돈이 필요해요. 네, 여기는 중부 내륙 상행 평택 음성으로 빠지는 충주 제이시 근처입니다. 항상 뭐 충주에 오면 이렇게 안개가 끼더라고요. 여기 지대도 높고 그래서 그렇겠죠.
항상 이래요. 근데 오늘은 지금 시간이 7시 37분인데 외기온은 상온 7도이고 그런데 의외로 아직 해가 안 떠서 그런가? 그러네요. 보통 새벽에 가면 항상 이게 안개가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아 근데 확실히 올라올수록 기온이 확실히 좀 낮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74km가 남았고 예상 도착 시간은 8시 35분입니다. 약속 시간은 9시고 뭐 저는 뭐 라디오 들으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장거리를 하니까 머리가 좀 약간 맑아지는 느낌? 뭐 경치 구경도 하고 그래서 즐거운 혼자만의 드라이빙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우 안개가 많이 와서 안전거리를 조금 확보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개가 많이 꼈는데 전방 시야가 대략 한 100m가 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가는데도 여기는 경기도 여수입니다. 지금 계속 안개가 거치질 않고 있어요. 앞에 안 보입니다. 오늘 아까 그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하루 종일 이렇다고 합니다. 아우 미세먼지도 많고. 네, 북 여수 IC로 내립니다. 목적지가 경기도 광주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뭐 안개가 만만치 않네요. 앞에 안 보일 정도니까 톨게이트 잠깐 화장실 들렀다 가야 되겠다. 졸음 심차는 화장실 못 들렀었거든요. 어디야? 시 앞에 안 보인다. 뭐야 내리자마자 바로 또 고속도로를 올리네요. 광주 원주 고속도로. 아 광주 원주 고속도로. 그러고 보니까 원주 가고 싶다. 여기는 광주 원주 고속도로. 아, 여기서 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구나. 경기 광주시 장지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뭐 용인하고도 가깝고 양평하고도 가깝고 경기 광주는 동경기이죠. 보니까 그렇던데 이쪽으로 가면 수원 쪽이구나. 여기서 1.5km네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수원 그 경계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촌놈이라 가지고 이쪽 동네 지리를 잘 모릅니다. 아무튼 현재 시간이 8시 30분 출근 시간이죠. 이렇게 모두들 부지런하게 아침에 출근하고 계신 그 무리에 제가 섞여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아무튼 고객님께서는 9시 반쯤에 도착하신다고 하시고 꼼꼼하게 차를 잘 보고 임무를 완수하고 오늘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멀리서 이제 고객님도 돈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온 만큼 잘 매듭 지어가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차를 보시죠. 네 여기 도착했고 여기도 뭐 신도시네요. 신도시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있는 신도시. 지금 시간은 9시 24분인데 고객님 곧 도착하시겠죠? 저는 미리 주소지로 이동해 있겠습니다. 이제 단풍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가을 이제 곧 겨울이 오겠죠. 단풍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지금 물들었습니다. 저기 산에도 보면 지금 약간 지금 단풍이. 네 이제 연락이 오셨습니다. 지하도 차장으로 바로 오라고 하시네요. 차를 밖에서 보는 게 좋은데 뭐 주어진 환경에서 봐야죠. 이 개인 거래는 사실 판매자분을 어떻게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판매자분도 본인의 권리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서로 사전에 이제 협의가 중요한데 어디까지나 판매자분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차를 뭐 난 그렇게까지 해서 차를 안 팔겠다 하면 못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전하러 갑니다. 이전하러 갑니다. 아, 새 차를 그래도 꼼꼼히 종종 잘 하시나 보네. 네. 그런 흔적들이 확실히 있고. 잘 못 하긴 했어요. 차는 뭐 풀거나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범버도. 네네. 앞범버는 도장이 한번 있고요. 근데 뭐 그거야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니까. 앞범버는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런 데 보시면 요 도장의 면이 예, 좀 틀리네. 좀 어색하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도장의 흔적이 있죠. 예, 예. 요런 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면 도장이 됐다고 하면 만약에 범버를 뜯는 경우가 있고 달고 도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차는 달고 도장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범버의 키가 흔들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보통 한번 탈착을 예. 하면 이 정도는 아니고 좀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달아놓고 예, 예. 도장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그거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차가 이 정도 칠하고 도장이 없다? 예. 그것만으로도 상품성이 구매 쪽으로 의사결정에 일단 범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런 데 열어보면 알 수 있고요. 예. 일단은 뭐 밖에 수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제 물 들어간 차들은 표시가 이런 틈 같은 데서 무조건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그런 차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항상 저도 예전에 차 살 때 아니 뭐 괜찮겠지 하고 사가지고 저한테 된통 잘못 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아 괜찮겠지 괜찮겠지는 조심히 잘 봐야 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돈 받고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예, 에어쇼크 타입입니다. 근데 뒤에 에어쇼크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이 차는. 예. 예, 뒤가 잘 주저앉아요. 뒤에 패드는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그거 뒤에 에어소스 나간 애들 많더라고요. 예, 엄청 많습니다. 저도 뭐 살 때 한 4대인가? 봤는데 네. 에어소스가 거기 2개가 나와있네요. 고질병이더라. 예, 고질병입니다. 대신 좀 싸고. 그래도 차를 잘 아시고 잘 관리하신 것 같아요. 좋아만 네. 저도 차 많이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1년에 10개 최근에 저는 뭐 근데 비싼 차를 사거나 그러진 않아서 지금 44살인데 한 10m 탔거든요. 많이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치고는 예, 예. 와이프도 자주 바꾸는 거죠. 예. 아저씨 오래 탈 차 다 하니까 사고 싶어. 아 이거 오래 타시려고 바꾸셨는데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이사 오면 그게 요런 시일들에서 예. 아 제가 일부러 제낀 겁니다. 시일들에서 저런 기능도 있었나? 네, 이게 판이 플레이트가 너무 시일들에서 여기 물길이 있잖아요. 물길에서 예. 요런 데서 어디가 시일이 예. 아... 타고 들어가는 거죠. 예, 뭔가 떠... 근데 트렁크 물 차는 곰팡이가 피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사고 수리 특히 펜더 수리 한 차들이 물 새는 차가 이제 봤거든요. 예. 못 잡습니다 그냥. 다 뜯어가지고 그냥 용접 실링을 새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고 차를 안 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가능성 때문인데 지난번에 저기 제네시스 BH 트렁크 공통성이 났는데 그쵸 짜증 분은 그냥 상승하죠. 네
바퀴가 있잖아, 뒤에. 예, 수리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사모님께서 운전에 서툴지 않으시고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이런 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차는 굉장히 양호하게 잘 타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다른 거 밑에 또 보는 거 네. 보겠습니다. 여기 고객님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는 지금 약간의 이제 습기가 만져지거든요. 습기. 예예.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비 오는 날에 우리가 신발에 약간의 예예. 수분이 여기 묻어가지고 예. 밑으로 이제 타고 여기 그 예. 쉽게 말하면 머무는 거죠. 예.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게 고무 매트 있죠. 예예. 고무 매트는 밑에 곰팡이가 돼요. 예.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특별히. 요런 호스들 있죠. 요런 호스들을 잘 만져봐요. 이게 이제 오래된 차일수록 요런 호스들을 만졌을 때 좀 딱딱해져 있거나 이러면, 쉽게 말하면 요런 것들이 세월의 흔적들을 그대로 품고 있거든요.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차가 좀 건강한 편입니다. 네, 뭐 차는 보니까 괜찮아요. 오늘 좀 올려서 올릴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기름이 새면 요런데 비치거든. 요런데 요런데 기름이 비쳐요. 보통 오일 새는 이제 헤드 가스켓이 요 끄트머리 요런거,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안쪽이 열을 다 받기 때문에 보통 안쪽부터 많이 터지는데 그런거 없고, 네. 일단 누유는 안 보입니다. 누유는 없고, 그 다음에 미세하게 여기 보시면은 하얀 게 보이죠? 미세하게 하얀 거. 여기 보이죠? 예, 예. 여기 보이시죠? 하얀 거. 예, 하얀 그 띠 같은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물입니다. 예. 이게 물이고, 이게 왜 생기냐 하면, 엔진이 충분히 열을 받기 전에 이런 식으로 짧은 주행을 많이 할수록 물이 마십니다. 이게 물이 뭐냐면 결로입니다. 결로. 예. 우리 텐트 치면 안에서 하면 밖에 결로 생기고 안에 물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거리 주행을 하면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근데 대놓고 올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예. 헤드가 안 좋은 겁니다. 미션 케이스거든요. 이쪽으로 봐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미션 케이스가 보면 이런 데서 기름이 새요. 보통 새는 차들은. 근데 지금 보면은 기름 센 거 안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 뒤쪽에 가스켓 쪽이거든요. 저는 기름 안 비치거든요. 여기도 가스켓 보이시죠? 가스켓 모서리. 기름 안 비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런 데 비치는 차가 밑으로 이제 전력 때문에 흘려가지고 밑에 비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고장코등 하나도 없습니다. 예예. 예. 그렇죠? 예예. 다행이네요. 치니까 뭐 얼마 안 됐지만
터키 라인의 카본을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로틀바디 청소를 해주면 이런 냉각시에 약간 뭐 부조는 아닙니다. 부조는 차가 떨거나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약간 하는 게 보통 6기통 이상 8기통 특히 다기통 차례들이 좀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이런 거는 경우는 스로틀바디 청소해주면 굉장히 양호해집니다. 포드 댕기잖아요. 큰 가방이거든. 차는 좋습니다. 확실히 주행. 네, 여기는 경기 광주 차량등록소 업소입니다. 방금 이전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판매자분도 그렇고 우리 고객님도 그렇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편하게 차를 보는데 눈치 보지 않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차는 뭐 사고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하체 상태도 좋고 엔진 컨디션도 좋고 냉각수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자차가 이제 535i 자차가 좀 쿨링 이슈가 있는 차라 냉각계통은 뭐 고객님하고 말씀 나눈 부분이 있고요. 뭐 어쨌거나 차량 컨디션이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좋은 컨디션이었습니다. 저런 차를 막상 구하려고 보면 구하기가 쉽지 않죠. 개인 거래는 정말 운이 좋아야 저런 차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고객님이나 저나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판매자분도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 실구매자들 만나고 쿨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판매 고객님 그리고 구매 고객님 모두 감사드리고 또 이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해주신 사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M4 거래했던 곳이군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이만 인사드리고 부지런히 집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44km 집에 가면 5시군요. 4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뭐 미세먼지는 있지만 그래도 맑아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고객님 저 앞에 계시네요. 네, 아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